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더운 여름 휴가철인데요.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연먹구름은요, 지난주에 가족들과 함께 짧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언제나 느끼는 것이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 그리고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운 여름철인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2020년도죠. 2020년도에 출시될 차량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올해도 새로운 차량들이 많이 출시가 되었죠.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남은 2019년도에도 다양한 신차가 출시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내년인 2020년도에는 어떤 신차가 출시가 되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출시될 현대차의 차량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표를 보시게 되면요, 올해부터 2020년도까지 출시될 차량들인데요, 내년에도 즐거운 시간이 되실 것 같지 않습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에 출시될 첫 번째 차량은 i30 페이스리프트입니다. i30 페이스리프트는요, 정말 잘 만든 차량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해치백과 같은 차량은 비인기 차량에 해당이 되죠. 너무나 슬픈 소식입니다. 국내에서 비인기 차량이지만 유럽에선 비교적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해치백 차량인데요. 해치백을 대표하는 폭스바겐 골프와 맞짱을 뜨고 있는데요.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i30 차량은 고승형 M라인까지 출시가 되면서요, 그 인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는 i30 페이스리프트가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출시를 앞둔 i30 페이스리프트가 국내에서 목격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디자인의 특징은요, 삼각대 디자인이 새롭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디자인의 특징을 헤드램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후면부에는 머플러 디자인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수도꼭지 머플러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에서 먼저 선보인 패스트백 모델을 볼 수 있는데요, 아 너무 멋지죠. 국내에서 비인기 차량인 i30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차량은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자랑하는 차량을 뽑는다면요, 소나타도 그리고 아반떼도 아닌 산타페도 아닌 그랜저죠. 그랜저는 준대형 시장에서 기아차 K7과 함께 경쟁을 하고 있지만 사실 내용을 열어보면요,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착된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의 위장막 차량을 보면요, 헤드램프, 그릴, 범퍼 영상이 모두 변경된 것을 알 수가 있죠. 특히 디자인에 있어서 아반떼의 디자인을 대표하는 삼각대의 디자인이 새롭게 적용된 점을 위장막 차량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i30 페이스리프트도 비슷한데요, 현대차는 삼각대의 디자인을 모든 승용차 라인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위장막 차량을 보시게 되면 플랫폼에 대한 개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C필러 디자인이 변경되었습니다. C필러 디자인이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변경되는 사례는 찾아보기가 힘들죠. 아마도 미국 시장의 수출을 고려해서요, 스몰 오버랩 테스트를 대응하면서 변경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또는 롱바디 모델의 출시도 언급이 되고 있는 만큼 페이스리프트를 고려했을 때 상당히 파격적인 디자인 변신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포착된 실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고급스럽죠. 또한 운전자 공간이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표현을 쉽게 하자면, 아 이 정도면 현재 제네시스급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스티어링 디자인은 신형 소나타와 유사하고요, 전자식 기어 버튼이 새롭게 적용되었으며 실내에는 가죽 감싸기를 통해서 현행 그랜저보다 훨씬 고급스럽게 변경이 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랜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차량이죠. 새롭게 출시돼 신형 소나타보다도 모든 부분이 뛰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최근 출시된 기아차 K7 페이스리프트의 프리미어에서도요,
출시와 함께 멋진 디자인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는 얼마나 멋진 디자인을 보여줄까요? 현대차의 플래그십 세단인 그랜저 IG와 기아차의 K7 간의 불꽃 튀는 경쟁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의 경우 최근 출시된 신형 소나타보다도 월등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소형 SUV 시장에서 티볼리와 함께 가장 뜨거운 경쟁을 펼치고 있는 차량을 뽑는다면 바로 코나죠. 코나도 페이스리프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상품성을 대폭 상승시킨다는 전략이겠죠. 페이스리프트 시점은 내년이 2020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세부적인 변경사항은 현재까지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요. 핵심 내용은 상품성 개선과 함께 하이브리드 버전이 새롭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출시된 멋진 디자인의 기아차의 셀토스의 등장은요. 티볼리와 경쟁했던 코나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나보다 높은 상품성을 제공하고 함께 넓은 실내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셀토스는 코나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형 SUV 최초로 10.25인치의 광활한 크기의 디스플레이를 제공하죠. 아마도 상품성만 비교해본다면 셀토스의 상품성은 코나를 현재 뛰어넘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코나 페이스리프트에서도요 10.25인치의 대화면 디스플레이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자인은요 유럽에서 먼저 공개된 디자인과 유사한 실내 디자인이 제공될 것 같은데요. 두 사진을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어 노브 주변에 화이트 색상의 포인트가 새롭게 적용된 것을 발견할 수 있고요. 플로팅 타입의 10.25인치 디스플레이가 핵심 변경사항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 크기 하나만 변경이 되었는데요. 마치 구형 차량과 신형 차량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어쩌면 신차에서 내비게이션의 중요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파워트레인의 변화인 하이브리드 경우 1.6L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가 조합이 되세요. 아마도 141마력의 27토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6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이브리드의 연비는 대략 한 리터당 20km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높은 경쟁성을 찾는 분들이라면 하이브리드 차량은 정말로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안전사양과 자율주행사항도 대폭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이러한 사항들은 셀토스와 유사 수준으로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코나 페이스리프트가 출시가 된다면요. 코나는 좀 더 빠릿빠릿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이런 장점을 갖게 될 것이고요. 고급스러운 준중의 SUV와 같은 셀토스, 이러한 두 차량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의 시름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기아차 셀토스, 그리고 현대차 코나 페이스리프트, 쌍용차 티볼리 페이스리프트가 소형시장에서 소비자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소형 SUV 1라운드에서는 쌍용차의 티볼리가 압도적인 우위를 선점했었죠. 하지만 지금부터는요, 소형차 SUV 시장에서 지각 변동이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덕분에 소비자는 좋죠. 다양한 차량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급으로 디자인을 변신한 현행 아반떼는요, 6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삼각대를 대표하는 디자인은 새로운 카리스마를 보여줬지만요, 동시에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디자인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반떼의 경우 국내에서 월간 9,000대 정도의 판매량을 보였는데요. 아반떼 페이스리프트가 선보이면서요, 국내 판매량은 한 5,000대까지 판매량이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디자인에 있어서 국내 정서와는 다소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더 우세했죠. 세단 시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작아지는데요. 아반떼의 판매량도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예상보다 이른 내년 한 6월 정도에 7세대 아반떼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출시를 앞두고 해외에서 7세대 아반떼가 포착이 되었죠.
유장막 커버로 촘촘하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디자인 특징을 발견하기 현재는 힘들지만요. 새로운 헤드램프 디자인과 함께 상당한 사이즈의 그릴이 연못구름 눈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디자인을 살펴보게 되면요, 전면부 범퍼 디자인은 상당히 커진 그릴 디자인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위장막 차량의 그릴 디자인을 연못구름에 따봤거든요. 어? 리필로즈 콘셉트 디자인을 대폭 적용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신형 소나타에서 적용된 센슈어스 스포티니즈 디자인인 소나타에 반영이 되었지만 연못구름 생각에는 소나타보다도 오히려 7세대 아반떼에 더욱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특이한 점은 헤드램프와 헤드램프 중앙에 있는 램프로 보이죠? 램프로 보이는 디자인이 새롭게 발견이 되었는데요. 최근 현대차 그룹은 라이팅 디자인을 신형 소나타와 셀토스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디자인에 있어서 라이팅 디자인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라이팅 디자인을 새롭게 적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형 소나타의 경우를 보면요, 히든 라이팅 램프로 명명한 크롬 라인을 후드까지 길게 연장했죠. 덕분에 주간 시간에는 그냥 뭐 단순한 크롬 라인처럼 보이지만 시동을 걸면 헤드램프와 연결돼 주간 주행 등이 후드까지 쭉 올라오면서 유니크한 존재감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선풍적인 인기를 몰이하고 있죠. 연말까지 없어서 대기를 해야 된다는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의 경우도요, 헤드램프 내 주간 주행 등이 세로로 삽입되었죠. 이러한 디자인을 악어의 눈이라고 하는데요, 현대차는 라이팅 기술을 새로운 디자인에 반영한 또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덕분에 유니크하면서 상당히 존재감 있는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은요, 최근 선보인 기아차의 소형 SUV인 셀토스에서 시그니처 LED 라이팅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디자인에 있어서 시선을 집중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기존 소형 SUV가 보여주지 못했던 멋진 디자인으로 승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7세대 아반떼의 경우 헤드램프와 그릴 중앙에 새롭게 포착된 원형 보이시는 동그라미 안에 있는 램프는요, 유니크한 7세대 아반떼 라이팅 디자인을 보여주게 될 것으로 연못구름은 예상합니다. V자 패턴의 그릴 형상은요, 다소 공격적인 느낌을 받게 되죠. 또한 적용 범위에 있어서 신형 소나타처럼 하반부까지 확장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최근 출시돼 신형 소나타에서 찾아볼 수 있었고요, 하반기에 출시된 3세대 K5에서도 비슷한 디자인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3세대 K5의 위장막 차량에서도 그릴이 하단까지 확장된 것을 찾아볼 수 있었죠. 측면부의 디자인은 낮고 길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체의 크기가 중형급 세단처럼 길어졌다는 얘기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요, 플래그 타입의 사이드 미러가 7세대 아반떼는 적용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플래그십 타입 사이드 미러 디자인은요, 최근 출시되는 고급 세단 또는 뭐 SUV에서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반떼에도 적용이 되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필레에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검정색 플라스틱 몰딩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은 최근 C필러의 새로운 디자인을 자주 적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측면부 디자인은 뭐 전면부나 후면부와 달리 자동차 브랜드 제조사에서 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인데 현대차 그룹이 측면부 디자인을 공략한다는 점은 연못구름의 생각에는 정말 좋은 의도라고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출시될 3세대 K5에서도 변경된 C필러의 디자인을 찾아볼 수가 있죠. 또한 하반기에 출시될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에서도 변경된 C필러 디자인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후면부의 디자인은 위장막으로 완전히 가려져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뭐 특징을 발견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7세대 아반떼는 준중형 세단 최초로 오토 홀딩과 같은 기능이 포함될 것 같은데요. 오토 홀딩 기능은 연못구름이 사용해 보이니까요, 마치 뭐
자동 변속기와 수동 변속기를 사용하는 것처럼 정말로 편한 유용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율주행 기능 등 최첨단 편의사항이 새롭게 적용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경쟁력을 제공하게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요, 4세대 투싼인 NX4가요, 2020년 상반기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정말 작은 경형 SUV인 AX1도 2021년도쯤에 출시가 될 예정이죠. 2020년보다 조금 먼 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형 SUV보다 더욱 작은 시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소형 차량에서도 고성능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랜저 7세대인 GN7도요, 2022년도에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오랜 시간 동안 승합차로 대표가 되었던 스타렉스도 드디어 내년에는요, 3세대로 풀체인지가 될 예정입니다. 출시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차량을 뭐 현재 시점에서 위장마 차량조차도 포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으로만 언급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위장막 차량에 포착이 된다면 연목구름이 가장 먼저 세부적인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에 출시될 기아차의 신차를 집중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요. 새롭게 출시된 차량 중에서 연목구름이 리뷰한 차량의 소식은요, 영상 하단에 링크로 남겨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차량이 있다면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